오는 10월 진주에선 경남 지역 최대 체육대회 중 하나인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됩니다. 지역 18개 시군에서 2만여 명의 선수들이 진주를 찾을 예정인데요. 진주에선 27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데, 대회 진행부터 안전, 교통 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.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?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제30회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D-101을 기념하는 전광판이 진주시청에 놓였습니다. 경남도 18개 시군에 2만 생활체육인이 진주를 방문하는 날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. 지난달 28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이날 D-100 전광판 제막식에 이어 첫 실무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우리 진주시가 그동안에 12번의 도민체전, 한 번의 전국체전을 치러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현재 진주시는 경남도 체육회와 함께 대회 전반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입니다. 계획이 준비되고 난뒤 열린 첫 관계 실무자 회의에선 대회 내용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. 참석자들은 각 종목별로 진행 규칙과 심사 방법 등 지난 대회와 달라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 특히 종목별 참가 자격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. 지금 뭐 등록제니 이런 걸 따져서는 안 되고 대축전의 의미가 도민이면 누구나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을 출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의미는 정말로 이런 의미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. 이번 대회는 야구와 농구, 배구 등 정식 종목 27개와 복싱, 우슈, 수영, 태권도 등 4개 시범 종목을 더해 모두 31개 종목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. 또 대회 기간 진주 국화 전시전과 유등 포토존 운영, 스포츠 체험 페스티벌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. 시범 종목은 개최처에서 요구한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. 시범 종목은 참가 신청서 접수 결과에 따라서 미개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 현재 마련된 대회 운영안에 대한 각 종목별 대표자들의 최종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회 규칙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진주시와 경남도 체육회는 향후 두세 차례 내부 회의를 거친 뒤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대회 운영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. 질문 못한 부분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2, 3일 내로 우리 또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의 기본 계획안과 또 종목별 참가 자격, 경기 요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수정 보완해가지고. 진주에서 27년 만에 개최되는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. 30도를 맞은 대축전이 이름에 걸맞게 경남도 2만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SCS 양진호입니다.